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먼저 행복도시 희망여주 건설을 위해 현장 소통 행정을 이끌어 가시는 이충우 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복 많이 받으세요. 소통과 혁신으로 민의를 대변하는 정병관 여주시의회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복 많이 받으세요. 경기도의회 김규창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경기도의회 서강범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주시의회 유필선 부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박지선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경규명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박두영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진선화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상훈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음으로 주요 내빈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충우 시장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앉아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존경없는 대신면민 여러분, 그리고 대신면 이기훈 노회장님과 이모영 의장 협회장님, 강정혜 생활분여회장님 등 우리 단체장님들, 이장님들, 또 생활지도자 분여회장님들, 노회장님들, 이렇게 대신면을 이끄시는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시장 취임하고 이제 세 번째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아, 그동안 여러분들이 여주시장을 시켜주셔서 1년 반이 넘어가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말 여주를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다 우리 여주시민 여러분, 대신면민 여러분들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시장에 취임하면서 여러 가지 여주의 현안 사항을 해결해야지만 여주가 발전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또 그래서 그 중에 여주시 청사 신축 문제를 제일 먼저 꺼내서 시작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한 20여 년간 청사 신축을 해야 된다 하는 준비를 했으면서도 일부 반대 여론도 있고 해서 그동안 자치단체장들이 결정을 못하고 있던 것을 저는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서 여주 역세권 주변 가업동 이런으로 위치를 결정을 해서 현재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 정도부터는 이제 실시설계를 할 계획이고요. 또 내년 하반기 이 정도에는 공사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우선 여주시청과 시의회가 우선 입찰 예정이고 한 1,500억 정도 예산을 준비하고 있는데 한 1,000억 원 정도 가깝게는 확보를 됐습니다. 예산에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시청이 이전하는 만큼 또 제2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을 통해서 주거지원시설 2차 도시개발 포함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 지원시설을 같이 할 계획이어서 새롭게 소규모지만은 신도시가 만들어질 겁니다. 시청 이전에 따른 원도심이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걱정도 있고 해서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원도심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동 제2시장은 우선 저희가 철거를 해서 주차장으로 쓰시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하동 제2시장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진짜 멋진 그런 시장을 다시 만들고
그 외에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 그 다음에 외부 관광객이 올 수 있는 시설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경기 실크 부지에도 마찬가지로 외부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는 시설을 준비하고 있고, 또 시청 앞에 극장을 짓다가 이제 중지했던 부지나 옛날 극장 부지는 거주인구를 늘리기 위한 그런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 시민회관도 금년 3, 4월부터 철거를 해서 6월 지나 6, 7월경에는 이제 다시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재건축을 할 거고, 여기에는 다양한 시민들의 공간으로 여러 가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여주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출렁다리가 금년 말에 준공이 됩니다. 출렁다리 준공에 맞춰서 주변 지역 연관되는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금모래, 은모래 유원지, 신륙사 관광지를 포함을 해서 더 많은 관광이 올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민간 투자를 받아서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또 썬베리 호텔 이런 주변의 미개발 지역을 계획적으로 개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 앞에는 썬베리 측에서 콘도도 새롭게 건설할 계획이고, 그쪽 주변에 도시관리 계획을 통해서 도시개발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여주는 아름다운 남한강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에 특히 많이 포함되어 있지만 남한강의 아름다운 섬, 보수부지를 활용을 해서 관광객을 더 유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강천섬, 우리 양천저유지, 강남리섬, 또 하동의 양섬, 또 법원 앞에 짓던 고수부지 이런 곳을 통해서 그동안 환경청에서는 이런 지역을 보존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저희가 강력히 항의를 해서 친수지역을 만들어서 개발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특히 법원 앞에 고수부지는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27월 파크골프장을 증설을 합니다. 어려운 역할이었었지만은 환경청에서 인허가를 득해서 이제 봄에 착공을 할 계획이고, 그 옆에는 서울에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야외 물놀이장, 야외 수영장을 정말 대한민국에서 최고 깨끗하고 안전하게 이렇게 만들 계획입니다. 또 그 옆에는 다양한 시민들이 함께 운동하고 즐길 수 있는 대규모 광장을 만들고, 청소년들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체육시설도 만들 겁니다. 그 옆에 여주대교 이런 쪽에는 경관 농업단지를 만들어서 정말 사시사철 가능한 계절에 꽃을 볼 수 있고, 또 그 꽃밭 사이로 걸으면서 운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을 할 겁니다. 이게 공사를 시작을 했으니까 아마 금년 말이면은 거의 가시적으로 효과를 나타낼 거고, 수영장은 가능하면은 올 여름에 개장을 하려고 이렇게 서두를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변 우리 자원을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많이 할 계획입니다. 또한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은, 우리가 여주도 축산농가가 많습니다. 축산농가 악취 문제가 우리 여주 사회적 문제로 야기됐기 때문에 악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축산 분뇨를 처리하는 시설을 별도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동안 이것도 한 15년 전부터 시작을 했지만은 일부 주민들이 반대는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반대를 해드려서 이걸 해야 되겠다. 그래서 홍천면 율곡리로 위치를 결정을 해서 현재 토지 매입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도 이제 행정 절차 이행하고 있고, 설계가 끝나면 내년에 착공을 해서 한 2년 내로 완공을 할 계획입니다. 축산 분뇨 처리 시설과 어울러서 여주의 축산농가에 공급하고 있는 고체 미생물 배양 센터도 현재 많이 부족하게 하고 있는데, 현재 한 150톤 하고 있는데 이것도 한 7, 800톤 규모로
충분한 용, 충분한 미생물을 확보해서 축산농가에 공급해서 악취제거에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대신면 주민들도 많은 관심 가졌던 우리 SK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협상안도 지난해 있었습니다. 저는 시장 취임하고 SK 관련 보고를 받으면서 여주에서 용인에서 SK 산업단지가 바로 130만 평인가 크게 만들어지는데 여주에서 물을 갖다 쓰겠다. 하루에 57만 3천 톤이 어마어마한 양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지금 2000 SK에서도 여주에서 물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하루에 11만 톤, 2000 시민들이 먹는 양도 6만 톤 있고 또 거기 오금액주 공장이 많죠. 대부분 다 2000에서 가져가고 또 우리 여주 시민들은 먹는 물이 하루에 5만 톤입니다. 그 중에 4만 톤은 우리가 상하용으로 쓰고 1만 톤은 코카콜라 쓰고 농업용수나 골프장 용수 이런 거 우리가 쓰고 있죠. 그런데 이천에서는 우리 물을 갖다가 SK로 활용을 하면서 이천 시세를 SK에서 많을 때는 한 3천억 이상을 내서 3,400억 가까이 3천억의 시세를 냈고 용인에서는 우리 물을 갖다가 쓰면서 1조 원의 시세를 용인시에서 받는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깨끗한 물을 지키려고 여러 가지 규제 받으면서 우리 생활했으면서도 우리 여주시에서는 시세를 지금 받는 게 골프장이 지금 22개가 있습니다. KCC도 있고 뭐 코카콜라 큰 공장도 있고 또 여주에 식당이 많아서 임대료도 받고 있는 거 다 있는데 다 합해서 1,700억이 안 됩니다. 시세를 받는 금액이 많을수록 시장이 상급기가 눈치 안 보고 시민들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너무 억울하다. 우리는 깨끗한 물 지키려고 고생을 하고 재산상의 손해를 보고 살았는데 이대로 공업용수만 줄 수 없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못하겠다. 여기서 그리고 나머지 인허가를 안 했던 겁니다. 그래서 중앙정부하고 SK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여주에 그동안 가지고 있던 규제, 특히 환경 분야, 하수물 처리장, 상수도, 또 그 공장 면적 이렇게 불합리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규제를 중앙정부에서는 완화를 했고 또 SK에서는 여러 가지 뭐 사회공헌 사업 이런 걸 다 해주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SK 협력업체를 20개 업체를 여주에 유치해주겠다 약속을 해서 저희는 곧바로 산업단지 조성을 우리가 그릇을 만들어야 되니까 산업단지 조성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여주는 우리 산업단지가 관련 법에 의해서 최대 한 개소당 18,000평 이상을 못합니다. 그래서 18,000평짜리로 많이 만들면 되겠다 해서 요주 전체 17개를 만들고 있습니다. 용인은 뭐 면적 제한이 없거든요. 상장마을 권역에는. 그래서 거기는 그런 부담이 없는데 그래서 저희가 SK한테 그러면 20개 업체가 누구누구일 건지 한번 명단을 내봐달라 그랬더니 150개 업체 정도 명단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 업체를 다 조사를 했더니 여주에 오기를 희망한 업체가 전체 한 70개 업체였거든요. 그래서 20개 업체 이상으로다가 우리가 기업 유치를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민선 8기 들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위한 기업 유치를 하다 보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정동면에 2차 전지 관련 기업인 주식회사 그린어지라고 거기는 지금 공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2차전지 배터리를 만드는 기업인데 세계 선박이나 우리 용기계 용도로다가 만들어서 아주 전망이 좋은 회사고 또 흥천면에는 크린랩이라는 주방용품 회사 또 강천면에는 상호모터스라고 특별한 자동차 만드는 회사 119 소방차 또 캠핑카 이런 거 만드는 회사가 여주를 오겠다고 약속을 해서 지금
한정 절차를 이행 중에 있고 아마 빠르면은 흥천 같은 경우는 올 하반기부터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신면도 우리 종합 물류단지와 우리 또 그 일부 간에 산업단지가 생기는 거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획적인 그런 개발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기업 유치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가장 현안 상황으로 문제가 되어 있는 여주시 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이기도 합니다. 지금 아시겠지만은 대신면 인구도 10년 전보다 거의 1,000명 정도 줄었고 노인 인구는 여주시가 점점 제일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언론 보도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30년 후에는 여주 인구가 반 이상으로 줄어든다 이런 통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제일 걱정이라 젊은 인구를 유치할 수 있는 방법,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한 저렴한 아파트도 공급할 수 있는 대체. 그래서 SK하고 협력할 때 우리 국토부에다가 저렴한 임대 아파트를 건설해주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또한 젊은 엄마들이 여주에서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문화 환경을 줘서 그리고 태어나는 아기에 대한 출산부터 육아 학교까지 여주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줘서 그래서 그런 거를 위해서 우리 대신고등학교도 마찬가지지만 좋은 고등학교, 명품 고등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펴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 여주시에서는 새로운 정책들을 개발하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여주시에 대한 중앙정부의 평가도 참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평가가 많았지만은 그 중에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대한민국 전체의 공동기관 450개, 일반 관련 기관과 300개에서 거의 한 700-800개 공공기관을 매년 평가를 해서 친절, 청렴 이걸 중점으로 평가를 합니다. 1등급에서 5등급까지 평가를 합니다. 우리가 2021년도에는 5등급이었습니다. 꼴찌였었죠. 근데 2022년도에는 직 상승을 해서 1등급 평가를 받았고 또 2023년도에도 같이 1등급 평가를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공공기관에서 2년 연속 1등급을 받은 기관은 전체 6개 기관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경기도에서는 우리 오직 여주가 1등급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거는 공무원들도 변화하면서 열심히 했지만 시민들이 여주시 행정에 대한 이해를 앞으로 여주가 발전이 된다 그 공무원도 친절해졌구나 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 생각을 하고 앞으로 또 더 열심히 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렇게 지난 한 해 여러 가지 일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 많은 성원을 해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우리 여주는 지속적으로 더 열심히 일할 겁니다. 특히 농업인이 많은 점을 감안해서 여주시 농업에 대한 그런 예산 편성, 지원 이런 것도 매년 올려서 지금은 올해도 970억인가? 거의 1000억 가까운 그런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쌀에 대해서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지만은 그동안 여러 가지 채소주라든가 이런 특별을 한 분야에도 관심 기울여서 더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꾸준히 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주 농산물에 대한 문제를 늦었지만 지금쯤에는 꺼내놓고 한번 토론을 해봐야 되겠다. 지금 여주 쌀에 대한 문제를 우리 여주 시민은 여주 쌀 최고다. 대한민국 국민이 1%만 먹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지만은 실제로
그게 밖에 나가서 그게 먹히느냐 이거예요. 어? 지금 밥솥만 적으면 다 맛있다고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여주살이 왜 이래? 왜 이렇게 맛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해부터 시작을 했지만 여주살에 대한 평가를 한번 제대로 해보자. 어? 왜 맛없는 쌀이 나오는지, 왜 맛있는 쌀은 어디서 나오는지. 그래서 쌀 품종에 대한, 그 다음에 지역별로 쌀을 좀 정확히 분석을 하고, 또 쌀을 생산하는 그 토질도 분석을 하고, 또 실제로 농사진들도 얘기도 듣고 그래가지고 작년에 이제 8개 우리 여주시에 어떤 품종이 적합한 그래서 8개 품종을 시험 재배했잖아요. 그것도 올해도 그 중에서 3개를 우수한 품종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밥맛도 좋고 이런 거를. 그래서 이제 그 3개의 품종을 각 읍면별로다가 몇 군데 이렇게 또 실험 재배를 할 겁니다. 이렇게 계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진정하게 여주쌀이 이제 맛있는 여주쌀을 만들어서 그것을 공급할 예정이다. 그리고 대왕잎표 여주쌀을 주장을 했지만은 왠지 모르게 2000 임금잎표보다 한참 뒤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브랜드 관리도 좀 끌어놓고 해야겠다. 그래서 여주 농산물 브랜드를 한번 다시 재점검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조직을 만들어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매년 추곡수가 되면은 가격 때문에 우리 농민들하고 통화하듯이라고 싫은 소리 많이 합니다. 매년. 결론은 농민들은 억울하다고 해도 농협은 어쩔 수 없다고 해도 매년 이게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또 이럴 수는 없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도록 토론을 하도록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를 만들 겁니다. 우리 여기 박주영 의원님이 조례 제정을 해서 만들어졌는데 수정을 해가면서 여주 농업의 분야에 대해서는 이런 기구에서 농민들, 시청 공무원들, 우리 농협, 그리고 전문가들, 학계에 있는 교수나 박사들 모시고 이런 농업을 진지하게 개선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매년 추곡수면 때문에 싸우지 않도록, 벽품종 선택 때문에 싸우지 않도록 이런 거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아마 금년 아마 상반기 중에 준비해서 시작을 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우리 여주시에서는 여러 가지 정책을 펴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우리 담당 과장이 이제 여주시 친절운동에 대해서도 말씀할 건데, 그래서 저는 이제는 여주 시민들이 좀 친절했으면 좋겠다. 친절이야말로 엄청난 큰 힘이 된다 생각을 하고 이렇게 친절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동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신면도 그동안 여러 가지 말씀하셨던 사항, 그러니까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하나하나 해결을 할 겁니다. 한 번에 많은 뭐 돈을 들여서 할 수 없지만은 계획적으로 하고 있다. 지난해 저주지에서 음악회를 했었는데 참 성황리 했었잖아요. 그런 것도 했었고 또 걷기 축제도 했었고,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 그런 뒷바라지를 하고 매년 한번 추진해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두세 차례 걸쳐서 말씀하신 사항 우리 이따가 이제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보고도 드릴 건데, 오늘도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들어드리는 방법으로, 불가피하면 어쩔 수 없지만 이렇게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년 반을 지나면서 정말 우리 대신면민 여러분과 우리 여주시민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일할 수 있어서 정말 좀 행복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또 올해도 내년에도 더 멋진 여주, 더 행복한 여주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약속을 드리면서 인사해 가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시장님 인사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여주시의회 정병관 의장님 인사 말씀 읽겠습니다. 네,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우리 대신 면밀미 내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이 주인이 되고 행복한 소통과 협치의 여주시 의회 의장 정병관입니다. 2024년 대망의 우리 희망찬 갑진년 그리고 푸른 용해가 밝았습니다. 오늘은 민선 8기 이충호 시장님이 추구하는 10대 분야 84개 세부 실천 공약 구현을 위해서 올 들어 다섯 번째로 2024년 대신 면민과의 새해 우리 대화의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우리 그 장홍기 면장님을 중심으로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해서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공직자 여러분과 이규훈 노인회 분회장인 이무영 이장 협의장을 비롯한 우리 대신면 유관기관 단체장을 비롯해서 이장 새마을 지도자 노인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대신면 대화에 참석해 주신 이치호 시장님, 김기창 서강범 도의원님, 그리고 유필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박시선, 경규명, 박규영, 우리 진선아, 이상숙 의원님을 비롯한 각 사회단체 기관장님에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대신면은 여주의 핵심 농업지역으로서 대학리표 여주사를 비롯한 고구마, 땅콩 등 전국적으로 유명한 우리 여주의 농특산물을 생산을 하고 있는 지역으로도 유명한 곳입니다. 최근에는 여주 양평강 국도 제2의 영동고속도로 2포 대교동 우수한 교통의 사통팔달의 요충지으며 산 좋고 물 좋은 고장 파사선이라든가 우두산, 사리산, 원통산, 천남천을 해서 문화관광 자원도 풍부한 곳입니다. 신라시대 유적인 파사선성이나 보통이 해시계, 이포보, 천설이 막국수촌, 우리 당남리 경관농업지대, 이포 캠핑장 등 지역으로서 앞으로는 여주 발전에 가장 지속성장 가능 발전 가능성이 있는 높은 곳이라도 가운이 아닙니다. 특히 그 초등학교도 3군데, 중학교도 2개, 고등학교도 2개, 학교 수가 많은 편을 모서 면 지역으로서는 교육 여건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매우 우수하며 농업 경쟁력 제고라든가 관광 자원 개발, 특산물 홍보 및 유통 구조 개선이라든가 교육 혁신들이 이와 모든 것이 인프라를 융합이 된다면은 면의 새로운 발전과 비상하는 도약을 일으킬 수 있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신면 이게 총 예산액을 잠깐 살펴보면은 우리 여주의 본 예산이 일반 예산이 8,096억 중 우리가 총 16억 1천만 원 중 전체의 0.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적인 비와 연속적인 사업비를 하면은 두 개 분야에 123억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산이 타운면보다도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행정구역도 44개나 되고 우리가 세대수가 6,670 정도로 돼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대신면이 크고 우리 어디의 발전에 큰 중심체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우리 주민생활 편익 및 민원해소 사업에 7억 원 정도, 하수도 준설이자 3천만 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8천만 원 정도, 기타 7억, 보조사업이 1억 200만 원 정도로 돼가지고 앞으로 예산이 된다는 알고, 그 다음에 여주시 우리 2024년 오늘 그 새해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대신면의 주요 현황을 보면 주민 참여 예산이 여주 파사성의 발굴 조사회 46건에 135억 원, 건의 사항은 우리 대신면 지역축제 예산 지원의 총 7건, 2023년 시장님하고의 시민공감 현장 간담회식 건의사항이 총 11건, 2024년 시민과의 대화에 건의사항이 18건이 된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러한 여주시의회에서도 오늘 참석한 6명의 전 의원과 함께 우리 집행부와 상생과 협치 그리고 견제와 감시를 통한 균형과 조화를 통해서 우리 대신 면민들이 우리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당면 과제와 현안 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앞으로의 비전과 정책적인 대안을 시정에 반영하여 예산을 지원할 것은 적극적으로 지불해서 해결을 방안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지원을 노력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주도 이제 과거에 그
그런 고정적인 태도들이 몰려서 이제는 새로운 요지 발전을 위해서 다 함께 도약과 우리 화하, 전진의 성장의 길을 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얼마 전에 부임한 우리 세종대왕 면장에서 우리 장홍기 면장님이 이렇게 새로 부임하셨는데 우리 그동안 쌓은 전문가적인 노하우를 바탕으로 우리 그 작은 작지만은 강한 추진력 있고 그 다음에 탁월한 업무 능력이 있어서 우리 각 여기에 대신면의 지역사회 단체장님과 면민이 합심 단결하여 앞으로 전개될 당면 사업 우리 그 조금 아까 이제 앞으로도 얘기했지만은 돼서 우리 그 위기를 앞으로 기회를 맞는 그런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할 시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잠깐 삼행시를 잠깐 뒤져보니까 장홍기, 장하다, 우리 홍, 홍이 인간인 근본 이념 아래 우리 기, 기운센 천하장사, 마징가 제트처럼 작고 강한 추진력으로 대신면에 르네상스 혁명을 이루도록 하겠다는 그런 그 작은 의지와 노력이 그 어느 때도 강한 것 같습니다.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장모님, 우리 면장님이 그동안 많은 그 음료를 돌아면서 해동 경험을 해서 우리 정을 내겠습니다. 제가 이제 대신면에서 주요 추진하는 이제 사업을 잠깐 보니까 수리소 개보수리든가 용수개발 배수산업의 26억, 대신면 가장 중요한 기초생활 거점 사업에 우리 8억 원 정도, 우리 돌봄센터와 그 다음에 배우지역 서비스 전달도 했고, 대신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 공사 11억 원, 도로 확포장 공사 사업에 5억 원 정도, 승천일이 농어촌 치약 공사가 3억 원 정도, 천난 마을 하수도 증설이 5억 정도, 대신면 분내 처리장이 장풍리에 1억 원 정도, 파사성의 정밀 사업이 8억 원 정도 해서 총 9개 분야에 123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제가 얘기했는데 가장 우리 대신면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가장 앞으로의 전개될 중요한 것은 우리 그 지역의 특성을 이용한 차별화되고 고유한 우리 대신면이 가지고 있는 우리 그 지역 축제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주에는 이제 오곡나라 축제가 있습니다. 전국의 문화관광 유망 축제도 제가 공직 40년 동안 했을 때 우리 쌀에 관계된 진상명품 축제와 고구마 축제를 통합을 해서 오곡나라 축제가 이렇게 되듯이 가금면에는 가나면에 선미 장천 축제가 있고 금사에는 참외 축제가 있습니다. 흥천에는 벚꽃 축제가 있고 삼북에는 품실 축제 있는데 우리 대신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땅들이 있고 여러 가지 그 자연 조건이 굉장히 좋은데 그 어떤 축제를 통해서 지역민들이 융화 당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남인 섬이 이제 수도권의 아주 대표적인 경관농업 단지로서 유채꽃이라든가 메밀꽃, 코스모스가 계절별에 있는 천혜의 땅입니다. 그래서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듯이 대신면 찾아가는 감성 음악회를 통해서 우리 그 오케스트라면서 큰 나중에 대성황을 입고 제1회 강남인 섬 복귀대회 축제도 해서 거기에 앞으로 천소리 막국수 축제 옛날에 우리 여주하자는 대신에 천소리 축제가 가장 권위 있고 차원 높은 것 같습니다.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예산 문제라든가 있는데 이런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했을 때 대신면면이 갖고 있는 우리 그 이포구도 우리 전국에서 그 16개 구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걸 선정했고 여론을 해서 이것을 우리의 특성에 맞는 이름을 적어가지고 당면에서 이포구 감성 음악회라든가 이렇게 해서 새로운 축제 명칭을 나중에 공모를 해가지고 해서 우리 앞으로 계속적으로 연례적으로 이 축제를 통해서 대신면을 전국에 알릴 수 있는 그런 것을 했으면 하는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맨발 걷기 활성화 조례도 이번에 이제 발의를 해 놓은 거지만 우리 건강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우리 강남이성 우리 강변 주위를 걸으면서 서로가 우리가 앞으로의 건강, 인간의 행복은 최종 행복은 행복이지만 행복의 조건에는 건강이 가장 필수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앞으로 그 대신면의 수건사업과 현안사업으로 해서 역량을 잘 발휘해서 앞으로 크나큰 업무를 맡고 있는 장홍기 면장님의 숙제를 하나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 여주시에서는 이래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해서 새로운 비전과 정책을 위한 시민의 우환, 시민을 위한 꿈도 희망도 대신면민과 함께 아름다움을 통해서 앞으로의 우리 대신면에 우리 혁명을 이룰 거라고 저도 열심히 힘들어 보겠습니다. 끝으로 대신면과 우리 면민 그리고 의회 집행부가 사자가 일체가 돼서 앞으로 더 높이 더 멀리
더 깊이 하면은 앞으로의 대신면민의 우리 그 새로운 희망의 길을 열린다는 진리 아래서 우리 그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2024년도에 청룡에 여의주를 물고 하늘을 승천해서 모든 하는 사업에 소원 성취하시고 승승장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고대해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의장님 인사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경기도 의회 김규천 의원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 올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중시장께서 우리 시정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이 중시장께서는 이제 공약으로 우리 시청사 이전한다고 공약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그게 잘 추진되어 갖고 있는 걸 여러분들도 잘 아시기라고 믿습니다. 또한 우리 축구금융처리장 자원화시설에 대한 두 가지를 아주 중점적으로 아마 역점적으로 지금 해오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이 한 다섯 번째 맞이하는 주민과의 대화 시간 같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좌측에 지금 이런 시청 공무원들이 국장님들, 과장님들이 아마 질반이 되시면 오신 것 같아요. 저 좌측 한번 봐주세요. 저분들이 우리 여주시청에서 우리 여주시를 잘 이끌어 나가시는 분들이신데 우리 대신면에 관심이 이렇게 많은 것 같습니다. 질문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종시장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지금 순리대로 또 지금 공무원들이 잘 열심히 했기 때문에 1등급을 맞아서 우리 여주시가 더욱더 발전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바로 여기 계신 우리 연인들 또 시민들이 같이 공무원들하고 협심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정병관 우리 의장께서는 예산 문제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산 문제는 집행부에서 예산을 의회로 가져오면 의회에서 의사보고 세 번 우리 의장이 치면 그게 통과가 되면 이제 우리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문제를 말씀해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듭니다. 그중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대신면 분들이 대신면이 12개 읍면 중에서 몇 단위는 제일 많고 제일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대신면이 처해져 있는 그 이 상황은 그렇게 넉넉해질 않고 제일 많은 게 맞지 않습니다. 인구수는 점점 줄어들지요. 또 이 4대강 이것 때문에 또 많은 저촉을 받기 때문에 행위를 지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모든 면에서 우리 대신면이 그렇게 넉넉치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 같이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이 4대강을 중점적으로 하천을 묶어서 정부의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해서 이렇게 지금 거기서 자꾸 옥죄이고 있잖아요. 그런 우리가 대신면들은 모르다 그걸 타파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다른 읍면에서는 정말 좋은 의견들이 많이들 나오셨어요. 우리 각 읍면에서 정말 시책에 반영되는 그 지시들을 많이들 해주셨는데 역시 우리 대신면에서도 우리 대신 지역뿐만 아니라 여주시 전체 또한 경기도의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좋은 질의를 해주셔서 우리 대신면뿐만 아니라 여주시 경기도가 더욱더 잘 사는 도시로 발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들 같이 좋은 의견을 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우리 서광권 도의원님이 계시지만 우리 도의원들은 시에서 올라오는 것도 국토비 매칭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 같이 제일 중요한 게 모든 걸 행위를 하려고 하면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도의원들은 우리 시에서 올라오는 예산 잘 챙기고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서 우리 시구위로 노력을 해주는 게 우리 주요 목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 서광범 의원하고 김규창은 우리 여주시에 뭐가 필요한가
그 예산이 어느 상임위에 가서 그 예산이 올라오면 그 상임위에 가서 그 예산을 우리 여주시의 매칭 사업으로 보내드릴 수 있는 그런 도의원이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도 역시 여러분들 2024년도 우리 갑지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갑지게 예산을 많이 갖고 왔습니다. 그거를 여주시에서 잘 활용을 하면 더욱더 우리 여주시가 더욱더 발전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산 따오는데 우리 소광고 무연하고 저 김규창은 우리 여주시민의 앞장서서 예산 따오는데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갑진년 새해에는 여러분들 가정에 항상 성리한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전입니다. 의원님 인사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를 뵙겠습니다. 잠시 참석하신 관내 언론인을 추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종신문 송연아 기자님 참석하셨습니다. 기자님과 의장님, 의원님은 옆에 마련된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